아이돌을 키운 달달 집안 4위는 여자아이들의 민니님입니다. TMI 뉴스노 그러면 일본어, 진센스, 중국어, 주연 TMI 뉴스 분들을 한국어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어, 모국어인 태국어까지 전설의 5개국어 능력자이자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까지. 야, 멋있다. 민니님이 이 모든 것에 능통한 이유가 태국의 대표 하이소 집안이기 때문일까요? 과연 어떤 집안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자며. 우선 민니님의 아버지는 무려 태국 최초 은행의 부회장을 역임한 재계 유명 인사고요. 민니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태국에서 초호화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죠. 야, 저런 곳에서 딱 하루만 쉬다 오면 소원이 없겠네요. 요즘 같은 때는 참. 야, 민니는 그냥 갈 거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민니님의 훌륭한 피아노 솜씨를 살펴봤었는데요. 이 피가 어디에서 온 것인고 하니 바로 메이드 바이 삼촌 수저. 오호. 민니님의 삼촌인 넨년 따라랑님은 태국의 클래식 문물을 전파시킨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와, 진짜? 오, 와, 전파시킨 분이면은 진짜 국보급 스타네. 그러네요. 아티스트지만. 멋있다. 음성이 너무 좋아. 민니님의 이런 독보적인 음색과 우와. 뛰어난 작곡 실력은 바로 삼촌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네요. 대단하다. 이쯤 되니 민니님이 왜 하이소 가문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평소 이렇게 티없이 밝은 민니님에게서 팬들도 가끔 금수저 모먼트를 느낄 수 있었다는데요. 당장 초딩 조카에게 줘도 위화감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 귀염 뽀짝한 팔찌는 바로 발렌시아 땡 제품으로 가격이 무려 70만 원. 와. 저게? 야. 어? 야, 70만 원. 귀염귀염하니까. 아, 귀염귀염해서 나는 약간 귀여운 되게 선물인 줄 알았는데 클래스가 훌덜덜하네요. 살짝 부끄럽네요. 이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을 듯한 민니님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데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만으로 어린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민니님. 언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쵸, 한국인처럼 노래를 부르겠다는 일념으로 피나는 노력을 거친 결과. 비 오는 날 땡기는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요, 진짜. 비 오는 날 김치전. 맞아. 김치. 오, 아, 귀여워. 김치전을 얘기하다니. 야. 대한 태국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는 도무지 태국인인 것을 눈치채기 힘든 수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노력 엄청 한 거예요, 진짜. 우리말 어려워요. 무대 위 카리스마 폭발하는 모습부터 무대 아래 넘치는 댕댕미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의 민니님. 앞으로도 금빛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이돌을 키운 달달 집안 4위는 여자아이들의 민니님이었습니다.